할머님은 간식으로 떡 좋아하세요. 그럼 나도 배워둬야겠네요. 얘기 못 들었죠? 뭘요? 지난번에 경수 씨 아주버님한테 맞을 뻔했어. 정말요? 왜요?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겠죠? 괜히 미련 있어 보이잖아. 맞을 뻔했다니까 걱정돼요? 나경 씨. 왜요? 물론 내가 참을 건 다 참아요. 하지만 말 조금만 가려서 해줘요. 나 없이 유진아 그 여자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버님 위해서 당신 지분을 경수 씨한테 넘길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. 정말이에요? 그 말 때문에 맞을 뻔했다니까. 아버님 지분이 다 넘어가면 이경수가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. 사실상 사주가 되는 거라고. 그럼 아주버님이랑 우리 그이는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는 거야. 내가 지금 유진아 그 여자 까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감사하다고는 못할망정 말을 가려라 말하지나. 현성이 처 쉽지 않은 아이야. 하지만 잘 부리면 편리함도 있는 아이다. 할머니, 전 그런 거 잘 못해요. 이런 집안의 맏며느리 노릇을 하려면 좋으나 싫으나 자기 방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. 네 시아버지 될 사람이 입에서 지분 넘긴다는 얘기까지 나왔어. 나경 씨한테 들었어요.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경수 그 아이가 사주가 되면 별채 요물이 사주의 모친이 되는 거야. 현준이, 현성이, 너, 나경이 다 끝나는 거야. 그 요물이 너희들 가만둘 것 같으냐? 막아야 된다. 무슨 말인지 알지?